20년간 7,200명 이상과 촬영한 모리바야시 겐지는 웬만한 남자 야동러들도 그 얼굴을 알 정도로 유명한 일본 간판 AV 남자 배우이다. 지금까지 촬영한 여성이 무려 12,000명이라고 한다. 예명을 지을 때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원시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겐진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일본어로 원시인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겐진이다. AV 배우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절연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한다. 대학을 다니는 척하고 자택에서 AV 배우 일을 했는데 성적표가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모님에게 의심을 받아 발각이 되었고 결국 부모님과 절연했다고 한다. 하긴 최고 명문학교를 보냈는데 AV 남자 배우를 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실망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깊게 사귄 여자친구와도 AV 남자 배우라는 이유로 인해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한다. 모리바야시 겐지는 의외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의 배우이다. 인류 명문 고등학교인 스쿠바 대학 부속 고마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도쿄대 진학률이 무려 44%에 달하는 학교로 이것도 최근에 들어서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그렇지만 공부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AV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AV 남자 배우의 꿈을 꾸고 있던 겐지는 흥미가 없던 학창 시절을 보내다 AV 남자 배우를 모집한다는 잡지 광고를 보고 모자이크 너머의 세계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에 단번에 배우 모집에 지원했다고 한다. 원래는 이런저런 소문으로 야쿠자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평범한 회사원들이 가득 차 있어서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면접에서 스캇물이 가능하냐는 등 엄청난 하대한 플레이의 촬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것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면접에서 미역국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던 도중 며칠 후 1만 엔으로 발사만 하는 즉배우를 할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첫 입문을 하게 된다. 20년 넘게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엉뚱을 넘어서 살짝 아스트랄한 멘탈을 선보일 때가 있다. 호카다 에이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촬영 전 여배우에게 과거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랬던 과거에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설정을 하는 등 은근히 사적인 영역의 판타지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모 여배우와 촬영할 때 너무 합이 잘 맞고 교감도 좋아서 촬영 당시 정말로 내가 좋아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해당 여배우는 소속사 사장에게 그날로 은퇴하겠다며 울면서 전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고 그 이후로 겐지는 이런 접근 방식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첫 촬영 전 성인 잡지를 보고 각고에 노력을 했지만 실제 촬영장에 가보니 현장의 엄청난 아우라와 여배우로 인해 흥분을 해서 금방 발사를 해버릴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저찌 첫 촬영을 잘 마무리했고 여배우와 연기한다는 쾌감, 감독에게 칭찬받는 성취감 등을 느껴 곧바로 대학교를 중퇴한 뒤 본격적으로 AV 남자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워낙 오래된 경력의 소유자인데다 많은 섭외도 있다 보니 일반적인 남성향 AV뿐만 아니라 게이 혹은 쉬메일 작품에도 다수 출연을 한다. 심지어 게이를 위한 강의를 찍고 그 안 에서 남성 배우들과의 여러 명과 동시에 한다던가 여장 남자 배우와의 출연 작품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성적인 외모 덕에 실크라보 등 여성향 AV에서는 전혀 섭외가 없다고 한다. 업계를 대표하는 AV 배우 소속사 중 하나인 티파워즈와의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은 겐진이 남성 AV 배우 협회 상담역으로 있던 시절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티파워즈의 창업주의자 사장은 일본 야쿠자계를 대표하는 관동연합의 마츠시마 크로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MG 즉 노굿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것은 시미켄 등 다른 유명 남자 AV 배우들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 카노 유라는 겐진을 보고 촬영하다가 자신이 겐진 씨의 바지를 내렸는데 속이 꽉 찬 주머니 필통이 있었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사이즈 17.5cm라는 엄청난 대물이 시그니처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선보이며 탑급 남자 배우로 군림하고 있다. 시미켄이 대외적인 인지도가 바탕이 된 배우라면 오로지 퍼포먼스와 전륜한 테크닉으로 탑 배우가 된 케이스. 더욱 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여배우들의 고민 상담 등 디테일한 멘탈 터치까지도 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어서 파워풀한 퍼포먼스의 자상함까지 갖추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동글동글한 체형이었지만 오래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필수라는 생각에 근육질 몸매를 갖추며 많은 남성 배우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끝! 안녕하세요! 알료 드림! 구독자 여러분, 모리바야시 겐진 이분이다! 한국의 팬の皆さんと 交流を持ちたくて 일본から やってきました! どうぞ多くの関心を持っ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 そう、僕の YouTube チャンネルが開設されました! バラメゲンジ! チャンネル登録、高評価!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グッ!